공군 제16 전투비행단이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군대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6전비가 20일 경북 예천군 지보종합복지회관에서 의료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문진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핵심 진료는 정형외과. 노년층의 고질병이 관절염인 데다 요즘 같은 봄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늘어나 겨울 동안 굳고 약해진 관절에 부담이 가해져 관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섭니다. 다리 근력 부족으로 낙상 사고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허리와 팔, 다리 등의 한방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나라도 지켜주시고 침도 놔주시고 감사합니다. 치료 도중에는 인기 드라마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곁들여 팔과 다리, 허리는 물론 마음까지 어루만집니다. 그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은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속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상비약도 제공하고 차를 통해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며 봉사를 마무리합니다. 16전비는 전투 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의료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16전비가 다녀간 이곳엔 봄꽃보다 화사한 어르신들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군인분들 감사합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